경기 성남시가 민간에서 사회 기반 시설 민자 사업으로 정부에 제안한 신강남선 민자철도 검토에 나섰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을 수년간 추진하고 있는데 운영상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며 신강남선 민자철도 사업은 이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 재정 지원 사업과 달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재정이 적고 사업 추진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신강남선 민자철도 사업은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 성남과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총 연장 39km의 복선 전철 사업입니다.